안녕하세요. 영어과도 그렇고 이제 학력 미달이 그 코로나 이후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른바여 학력 향상반, 그 기초 학력 부진 학생들을 방과후를 하든지 이렇게 수업을 하도록 대체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집 그냥 평소에 그 2018년도니까 이제 코로나 전이죠. 전부터 아이들을 이렇게 방과 후에 오라고 하면 그 애들이 참 오기를 버거워합니다. 뭐 수업이 6시간, 뭐 7시간인데 그거 끝나고 와서 또뭘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고 교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단톡방을 열고 거기에서 이렇게 이 아이들과 그 영어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례인데요. 물론 수학도 가능하고 모든 과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요 주소는 이렇습니다. 14512. 여기에 이제 제가 아이들과 카톡을 이용해서 운영한 사례를 아이들과 나는 단톡 전부를 여기 지금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화면을 조금 확대하겠습니다. 애들이 우선은 이물 봐야 뽕을 탈 텐데 애들이 무슨 오길 싫어하니까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런데 애들이 그 은근히 얘네들이 그 하반 아이들이 그 미술도 좀그그 만화 그리기를 좋아하는 특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애들을 학습자료, 학력 향상반, 그리고 제가 학습자료 제작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 신체 학습이 뛰어나고, 그래서 게임을 좋아합니다. 마우스로 막 움직여야 얘네들은 학습이 되고, 또 촉각도 발달해 있고요. 스크래치 페이퍼, 그 수업도 바로 학력이 가장 낮은 학생들, 그 학생들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유치하지만 교실 안에 이렇게 색연필도 갖다 놔주고 또 학습지도 이렇게 쭉 늘어놓습니다. 애들 이게 학습지 때문에 뭐 잃어버렸다 그래서 스트레스 주지 않고 리필 언제든지 리필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교실에 올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여기 스티커죠. 알파벳 스티커들입니다. 대문자도 있고 이렇게 소문자도 있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애들에게 이걸 가지고 낱말 퍼즐도 니네들이 만들어봐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재미난 현상. 낱말 퍼즐 만들면서 사실은 우리 교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유치원같이 유치하고 이렇게 보이는데 애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낱말 퍼즐 만들면서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근데 왜 영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 이런 말을 고맙게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하반 애들에게 열린 문 지능의 문이 여러 가지 문이 있을 텐데 하반 애들에게 열린 문 시각이 열렸으면 시각으로 또 몸이 열린 아이들은 몸으로 그리고 손가락이 발달한 애들은 손가락을 움직여서 학습하게 하는 것이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업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다소 낯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교사들은 워낙 탁월한 청각학습자입니다. 그래서 청각학습 스타일에 익숙해져서 자꾸 말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아직 초중고 학생들은 아직 귀가 충분히 열려있지 않다고 보시는 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각을 활용한달지 몸을 활용한달지 청각학습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어서 그렇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톡방을 통해서 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